안 맥겠어? 안 맥기면 돼요. 예, 예. 예.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고려대학교 부산교회 70년사 발간을 축하하는 선물 뮤직 콘서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 행사에 사회를 맡게 된 정혜원입니다. 고대는 동창회나 동문회 대신에 노회라는 명칭을 사용합니다. 즉 동창회 역사가 70년이 넘고 그 역사를 500쪽이 넘는 기록인 70년사를 발견했다는 것은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유래를 찾아보기가 어려운 그런 이를 축하하기 위해서 이 뮤직 콘서트를 세계의 다른 악기가 그 악기를 가진 동호회가 같이 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겠죠. 이런 합동 뮤직 콘서트는 남산 색소폰의 김유일 회장. 회장 잠깐만 일어나 주세요. 우리 이 행사를 기획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진행하신 그런 유일한 대장이십니다. 옥샘 오카리나 앙상블은 우리 간사님 고대 동문이긴 하지만 오동필 공부께서 후원으로 오동필 공부님 잠깐만 주시겠어요? 공원하고 클랄라 속에 정창영 우리 그들 경로 알고 있어요. 정창영님 잠깐만 나와서 인사만 좀 해주십시오. 클랄라 속으로의 회장을 맡고 계시는 정창영 군과 의논해서 우리 경주에 있는 음악회를 한번 하자. 그래서 이 음악회가 성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원으로는 고려대학교 교회하고 참 상쾌한 치과병원, 참 상쾌한 치과병원의 실장님 잠깐만 내보내시겠어요? 이번에 이제 그것도 하실 겁니다. 연주도 하실 겁니다. 후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애쓰신 분들과 도움을 주신 기관에게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고대 교회는 뭐 여기 굳이 말씀 안 해도 여기 오신 분들이 다 아실 것 같고요. 남산 색소폰 동호회 연주가 있겠습니다. 고려대학교는 사실 음대가 없어서 저희끼리 그냥 만들어서 원래는 여기 이 남산 색소폰이 생기게 된 거거든요. 고려대학교 부산 교회 산하에 있는 극기 모임이라고 있습니다. 호보회라고요. 호산에도 있고 호보회도 있는데 이 해서 색소폰을 배우는 이들이 2014년부터 시작된 모임입니다. 연습실이 남산동에 있다 보니까 그냥 엉겹결에 붙인 이름이 남산 색소폰이라고 매주 화요일 금요일 이에 정기 모임으로 기량을 닦고 있으면서 고보의 자치 행사라든지 부산 교회 행사 참여 등 매년 1위의 연주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극기 운동으로 건강을 다지고 색소폰 연주를 통해서 이웃과 항상 즐겁게 지내는 소박한 꿈을 가진 남산 색소폰입니다. 좀
좀 세련 안 돼 있고 좀 촌스럽기까지는 하지만 그래도 색소폰 5년 차이지만은 어려운 곡을 잘 익은 연주로 한번 기대를 해볼까 합니다. 박수 부탁합니다. 순서는요, 먼저 이강원님의 You Rise Me Up 테너 색소폰으로 연주를 해드리겠습니다.
represent my heart이라는 엘토 연주가 있겠습니다. 예, 딩미신이라고 하는 덕여군이라고 하는 가수가 불러서 다들 알고 계시는 워랑 다이포 워디신이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앵콜이 준비 안 되는 거야. 죄송합니다. 다음에 더 많이 준비해서 앵콜 곡을 한 3곡을 하도록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공연 전에 이어서 김율 우리 대장님, 보보의 대장이시고 이 일을 다 기획하신 김율 씨는 한번 인사 한번 크게 하시게. 네. One more time. 라는 연주가 지도하신 장본인이십니다. 현재 사 어머니 관현악단 마마스 오케스트라를 맡고 계십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앞에 했던 색소폰의 선생님이십니다. 앞에 분들이 못하시면 선생님이 잘못하신 거거든요. 네. 선생님 얼마나 잘하나 우리 한번 키를 좀 세우고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박수.
있어요. 옛날 당시 70년도에 아시죠? 나들으신 분들 노래라고 아시죠? 안 들으시면 차라리 가요 꼼짝을 갖다 하겠습니다. 아무튼 마지막으로 뭐든지 될 겁니다. 뭐라 가요도 하고 꼼짝도 하고 노래도 하고
염두에 있지만 크게 보면 부산 역사의 한 면을 이렇게 가고 있다는 자부심도 갖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옥새마을 운영 멋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몇 개까지 또 이게 아니 제가 알거나 제가 어떤 선생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한 10분 정도는 견딜 겁니다. 예, 한 15분.
됩니다. 식사 드세요. 형님 좀 드세요. 밥 먹었어. 밥 먹어? 식사 많다.